푸드벅과 내려라! 비! 우! 심하게 다녔구나. 잠깐 비켜봐. 살아있는 거야? 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위험한 상태라고? 어딘가 상처를 치료할 만한 곳은 없는 게냐? 아, 있어! 저기 동굴에 내 침대가 있어! 그걸 쓰면 돼! 조시야! 어서 서둘러! 흔들리면 안 돼! 조심! 이 동굴은 왠지 불길한데? 이 느낌은 어쩌면... 아니! 저건! 여기에 눕히자! 모두 그곳에서 떨어지거라! 으? 왜?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여기로 데려온 거잖아! 너도 빨리 거기서 떨어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보리도사님? 저건 거대한 마법 천자문 조각이다. 네? 설마 이런 커다란 조각이... 틀림없다. 역시 내 예상대로 이 섬에 거대한 천자문 조각이 있었던 게야. 이런 커다란 천자문 조각이라면 사람에게 필시 사악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난 지금까지 저돌 위해서 매일매일 잠을 잤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뭐라고? 부드마! 시간이 없다.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라. 알았어. 다른 방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어서 서둘러라. 자, 이 방은 안전할 테니 좀 도와줘. 이대로는 위험해. 우선 상처를 치료해야 해. 부탁해. 부드벅을 구해줘. 역시 이 화과산에는 숨겨진 마법 천자문 조각이 또 있었군. 혼세 마왕도 이 커다란 천자문 조각을 찾아온 게야. 옥동자, 혼세 마왕이 또 올지도 모른다. 넌 여기서 망을 보다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나한테 알리도록 해라. 네? 아, 예. 가만 있자. 그러고 보니 선호국 원정을 잠자리로 쓰고 있었다고 했지. 그 녀석은 천자문 조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가? 아이언 드래곤, 원숭이 동굴에 천자문 조각이 있다. 보리도사가 가져가기 전에 빼앗아 와야 한다. 서둘러라. 아, 예. 부두목의 상태는 좀 어떠냐? 삼장이 치료하고 있어. 생명의 힘이여, 부두목을 도와주세요. 사일 화이! 부두목이 눈을 떴다! 그만하거라, 삼장. 그건 금지된 한자 마법이야. 치료 중인 삼장을 좀 보거라. 뭐? 뭐야? 무척 힘들어하고 있잖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디 아픈 거야? 삼장이 쓴 살활이라는 한자 마법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마법이다.
이대로 계속했다간 삼장의 생명도 위험해. 삼장. 이제 그만 누워라. 내 기분은 알겠지만 이 상태로는 너도 버티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날 위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움직이지 말아요. 나 괜찮으니까. 빨리 남는 것만 생각해요. 삼장! 괜찮아? 네가 아무리 한자 마법의 힘을 빌어 노력한다 해도 상처가 너무 깊단 말이다. 삼장, 내 기분은 알겠지만 지금 한자 마법이 부두목의 상처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단다. 다버 녀석들, 화재의 정신이 팔려 마법 천자문 조각을 방치해 두다니. 천자문 조각이야. 안으로 들어가라. 안 내. 커다란 조각이로군. 이걸로 대마왕님의 부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기다려! 누구야? 역시 이 불은 니놈이 한 짓이었구나. 또 니놈이냐? 원숭이. 부두목을 저렇게 만들고 우리 섬을 불태우려 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한자 마법도 쓸 줄 모르는 원숭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직도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나? 뭐라고? 이것은 야! 부두목의 원수를 다 밝혔어! 못 알아듣겠다면 직접 보여주지. 터져라! 거질 폭! 혼쇄모왕! 이런, 또 보리도사인가? 이거 귀찮게 됐군. 상대가 보리도사라면 꽤 성가시겠어. 보리도사, 이거 오랜만인걸. 우린 여기 같은 목적으로 모인 것 같은데. 혼쇄모왕,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떠신가? 저 숲이 타고 있는 게 안 보이나? 지금 날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저 불이라면 삽시간에 이 화가산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모두 타버릴걸?
만세 마왕, 네놈의 술수는 이제 안 통한다. 내려라 비호. 비라면 내가 불을 막을 수 있어. 야, 비다! 비운 마법? 그렇다면 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비가 내리다니. 오,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어, 이러면 불 마법이 되질 않잖아. 이런. 역시 보리도사로군. 상급 한자 마법인 비유 마법을 쓸 줄이야. 그렇다면 좋다.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불을 질러주지. 자, 타올라라. 만들지 못할까? 강력군 보리도사, 내리쳐라. 번개 전! 막아라, 막을 방! 보리도사님! 끈질기군 보리도사. 하지만 서로 힘 뺄 필요가 있을까? 당신과의 대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지. 난 이미 이 섬의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단 말이지. 저 녀석! 우리 병에 내 침대를 넣었어! 뭐라고? 그래, 너도 들어가 버리는 게 좋겠군. 이 귀찮은 원숭이! 자,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 아, 안! 네! 안 내! 한자 마법을 사용하니까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네! 혼세 너 이놈! 이 원숭인 머지않아 이용해 주지. 승부욕이 강하니까 내 부하로 쓸만하겠어.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 내가 구해내고 말겠어! 자신 있나 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 이 안에는 마법 천자문 조각이 들어있단 말이지. 이 안에 들어간 이상 지금쯤 그 원숭이는... 마법 천자문 조각의 영향으로 괴물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가... 그렇지가 않아. 선호공은 괴물이 되지 않는다. 보리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늑대왕을 보셨잖아요. 마법 천자문 조각의 영향은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난 보리도사님의 말을 믿어. 선호공은 이겨낼 거야. 뭐? 좋다, 삼장. 선호공 구출 작전 개시다. 준비됐느냐? 네.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 둘, 입! 삼장! 세마왕 너 이놈, 아직 몰랐던 모양이군.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뭘 말이냐? 그 조각은 선호공이 매일 사용하던 잠자리였다. 뭐라고? 분명 마법 천자문 조각은 마음속 사악한 부분을 자극해 사람을 흉포하게 만들지. 하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선호공에게도 마법 천자문 조각이 영향을 미칠까? 흥, 그 원숭이가 말이냐?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역시 선호공은 천자문 조각의 사악한 힘에 휘둘리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다. 어? 사악한 힘? 아무것도 아니야. 잘 됐어.
마법 천자만 조각도 가져갈 수 있겠어. 다 가져라! 가드의 속! 뭐라? 그 커다란 침대가 이렇게 작아지다니! 자, 그럼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라! 넌 왜! 무사했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찾는 게 이거 맞지? 오, 고맙구나.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이 마법 천자문 조각은 내가 가져가겠다. 보리도사, 끝까지 방해할 셈인가? 본세마왕! 우린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드러까지 다시 가다니! 잡을 수 없다! 화가살의 두목으로서 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원숭이 딸과 한참 마법을 쓸 수 있을 리가! 굉장한 위력이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상대를 약본 것 같구나. 제법인 걸 꼬마 원숭이. 뭐가 어째? 그렇게 강력한 불의 한자 마법이 효과가 없다니. 좋다. 진지하게 상대해 주지. 후회는 저 세상에 가서 하게 해주마. 본세마왕. 이 몸도 쓰러뜨려야 할게다. 나도! 나도! 귀찮게 됐군. 좋다! 오늘은 이쯤에서 관두지.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걸 잊지 말아라, 보리도사! 아참, 거기, 원숭이. 네 이름이 뭐냐? 서러공이다! 내가 꼭 기억해두지. 그냥 가게 둘 줄 알아! 그만해라! 놔! 이거 놓으라고! 지금 네 힘으로 혼세 마왕을 쓰러뜨리는 건 불가능하다. 불안한 말이야! 도마! 우두머기! 우두머기! 응? 부두머! 정신 차려, 부두머! 두목 미안해. 모두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 무슨 소리야? 넌 열심히 싸웠잖아. 두목은 좀 더 강해져서 모두를 지켜주라고, 알았지? 부두머! 손오공, 그대로 놔두거라. 이제 체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체력이라면 부두머, 체력을 회복하면 되는 거지? 자, 기다려! 누가 제일 좋아 잘하나? 체력을 회복하는 거야! 넌 네 맘대로 죽어버리고 가만 안 둘 거야! 부두머!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를 잔뜩! 상태였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으냐, 손오공? 강해지고 싶어! 더! 부탁이야! 나한테 한자 마법을 가르쳐줘! 더 강해지고 싶어! 너에게 충분한 소질이 있다. 하지만 한자 마법은 하루 이틀 가지고 배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게 아니란다. 섬을 떠나 몇 년이나 수업을 해야 한다. 넌 화과산의 두목인데 이곳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건... 할 수 있겠느냐? 우리들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두목이나 부두목이 없어도 이제부턴 모두 힘을 합쳐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두목은 한자 마법을 배워서 부두목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너희들... 두목이라면 분명 한자 마법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우와! 알았어! 모두가 놀랄 정도로 강해져서 돌아올게! 반드시 부두목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바나나야, 배불리 먹어. 두목은 어디서 한자 마법을 배우게 돼요? 도술섬이라는 곳이야. 그곳에선 한자 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어. 여기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도 잔뜩 있다. 손오공,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알겠어요. 부두목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한자 마법을 위해 수행을 떠나는 손오공. 그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오공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마법 천자문 제4화를 기대해 주세요. ...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앞에 보고